따뜻한 동행, 심령주. 혼자 걷는 길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둘이 걷는 길은 아픔, 기쁨, 슬픔을 함께 하기에 기쁨은 배가 되고 아픔과 슬픔은 반이 됩니다. 처음 가는 낯선 길, 무섭고 두려워 좌절과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함께 걷는 길은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심령주. 세상 속에서 홀로 서기 할 수 없는 사람들. 처음 겪는 고난의 인생길.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 몸의 통증과 경직, 정신도 병들어가고 마구 흔들리는 몸, 움직여지지 않는 몸, 말을 듣지 않는 몸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 병과의 싸움은 계속되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희망의 끈을 잡고 오늘도 힘차게 희망의 발걸음을 뛴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